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1부터 10까지입니다. 수능 단어 선생님이 카드 만들어 놓은 거에 1부터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에 있는 것 중에 뭐겠어? 예문이겠지? 보아하니 예문인데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해드렸죠. 그렇죠?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일단 답을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please inform me. 여기에 빈칸에 나는 inform me of any change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답을 쭉뭐 아는 것들 공부해서 아는 것들은 바로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답을 확인해 빈칸에 들어갈 답이 뭔지는 19, 8, 7, 데이 10, 데이 9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인폼과 관련된 다른 어휘들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폼이 그냥 인폼 알려주다 인폼 알려주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로 인폼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 여기 가만 보니까 인폼 A of B 이렇게 쓰이는 모양이죠. 인폼 A of B 인폼 A of B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A에게 B를 알려주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Please inform me any change 하면 나한테 알려달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알려달래요? 그렇죠? 어떠한 변화라도 있으면 chance가 아니고 change 어떤 변화라도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문장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여기다가 필기를 해도 됩니다. 뭐 어떤 뭐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펜으로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변화. 그 다음에 The doctor advised me to get some rest. 뭐 이건 뭐 모르는 표현 없죠? 그렇죠? 의사가 나한테 뭐 했다 충고했답니다. To get some rest 뭐 하라고 휴식을 좀 취하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프린트된 것들이니까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뭐 하면 되겠어? 접든지 하면 되겠죠. 접든지 아니면 뭐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다가 가리든지 하면서 뭐 가리는 방법이 좋겠네요. 가리면서 이제 밑으로 내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은 그냥 좀 답을 쭉 써놓고 여러분들이 뭐 최대 기준은 뭐 5회인데요. 5회 뭐 해라 답 써놓고 5회 회독하세요. 회독. 회독이 뭔지 알죠? 그래서 5번 반복해서 읽는 걸 보고 5회독이라 얘기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란 얘기가 아니고 데이 10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뭐한이 정도에서 뭐 데이 10이 끝난다. 뭐 그러면 거기까지 정해놓고 쭉 답을 써놓고 5회독 하신 다음에 5회독 정도 됐으면 이제 얘를 이 부분을 가려놓고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although the service was slow, the waiter were polite.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 polite 알죠? 하도 많이 해서. 그렇죠. 예의 바른. Although the service was slow. 한번 뜻이겠어요? 비록 서비스는 느렸지만, 웨이터들이 어땠다? 친절했다. 예의가 발랐다. 이런 뜻이겠죠. 회동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 can provide them with a lot of food. 왜 provide가 뭐하다 이던가요? 제공하다. 됐습니까? 그 provide는 어떻게 쓰이냐? provide,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provide. 그렇죠. A with B. 그리고 프로바이드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내가 어휘 수업을 뭐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드는 어떻게 쓰니? 프로바이드에 대해서 잠깐 뭐 문법적인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잠깐 얘기하면 프로바이드는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착각이 쉬운 삼형식 동사다. 그 말은 뭐냐? 이걸 좀 풀이해서 설명하면 어떻게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provide A, B 이런 식으로는 절대 못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provide A, B라고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provide의 뜻이 뭐하다니까? 거기 저 뒤에 있을 거예요. 제공하다. 들어도 돼요. 제공하다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provide A,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의 형태로만 쓰인다.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여기에 전치사가 with 꼭 있어요. give A, B는 되죠. give A, B는 됩니다. 왜? give는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또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provide는 수요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provide A, B 이렇게 쓰이면 안 되고 provide A with B 해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러분들이 5회 회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에 있는 뭐, 모를 만한 표현이 exactly가 뭐예요? What exactly is the goal of television? Exactly, 정확하게라는 뜻이죠. Exactly, 정확하게.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빈칸은 좀 뻔해 보인다. English is on 무슨 랭귀지일까?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day one에 나왔죠. English is on international language 뭐 이런 거겠죠. 어휘를 완성하시고요. 네. 네. 그거를 보고 있는데요. 네. 공부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 말고 자신한테 꼭뭐꼭뭐꼭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나는 여기다 뭐 적는 것도 싫다. 그냥 내가 자꾸 보면서 뭐 메인테인 몰랐다 치자. 그럼 여기다가 메인테인의 뜻을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에 써도 됩니다. 견지하자. 유지하자. 메인테인 하다. 그러니까 항상 유지하세요. 뭐, 긍정적인 뭐를 유지하라는 얘기일까? 애티튜드 아닐까? 그렇죠. 애티튜드, 뭐, 정확한 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애티튜드가 아마 데이 원에 들어갔을 것 같아. positive를 내가 만약에 몰랐다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자유예요. 뭐꼭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에 2000 단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뭐 데이 8, 9뭐이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빠른 친구는 8, 9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쵸? 5 하고 있습니까? 그거 급습해라. 열심히 하시고요. 어휘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으니까 오늘 뭐 여러분들 한테 맞는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세요. 그다음 쉬운 단어는 스킵해도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뭐아나 이건 다 알아. 모르는 단어만 별표해 놓고 좀 어려운 단어 별표해 놓고 걔들만 뭐 어휘학습해도 되고요. 뭐 이걸 다 무조건 다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디 할 차례냐 하면 61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네요. 모르겠나요?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61쪽. 자, 그래서 일단 알맞은 표현을 골라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almost the same wish이 답입니까? 아니면 much cheaper than이 답이던가요? much cheaper than이 답이더라. 왜 much cheaper than이 답인지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tend to do가 보이네요. tend to do, tend to do 하면 여기에 tend to perceive가 보이는데 tend to perceive의 뜻은 뭘까요? 감지하는 쉽게 쉽다. 또 tend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뜻입니다. tend to d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뒤에 동사의 원형에 오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좀 perceive가 뭐 하다니까? 감지하다, 인식하다죠. 감지하다, 인식하다. People tend to perceive. 사람들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Perceive A as B네요. Perceive A as B. A를 B인 것으로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9.999 as being much cheaper than $10가 되니까 전체 뜻은 사람들은 뭐 하는 $9.99를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것으로서? 그렇죠. 훨씬 더싼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뭐보다? 진짜.
10달러보다 전체 글의 내용이 사람들이 9.99달러를 10달러보다 훨씬 더 싸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 작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when choosing between two products, would you care if one cost $9.25 and the other cost $9.24? 이런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would에 왜 굵은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왜 우드에 굵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의 제목이 뭐고? 그렇죠, 조동사죠, 조동사. 조. 그럼 이 우드에 대해서 뭐다? 이 우드는 왜 하필이면 윌도 아니고 왜 우드를 쓴 걸까요? 왜 윌 하면 안 되나? 윌스만 윌 유 케어 하면 안 되나? 윌 유 케어. 우리가 우드가 여러 가지 우드가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쵸? 우드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할 것이다. 우드가 원래 제일 먼저 첫 번째 뜻은 뭐에? 윌에 무슨 형? 과거형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Would you help me 할 때 우드를 보고 그쵸? 폴라이트한 요청이죠. 리퀘스트라고 했었죠. 공손한 요청, 우주해함이 이럴 때도 쓰인다. 또 그렇죠.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조심해야 될 게 used하고 같은 뜻이지만 would 뒤에는 동작 동사만 온다. 과거 습관이라 얘기하죠. 과거 습관적 상태입니까? 동작입니까? 동작을 표현할 때 쓴다 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하필은 왜 would가 있을까 하면 key는 여기에 얘랑 얘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코스트는 몇 번째 녀석일까?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시제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첫 문장에 들어있는 문법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문법 제목이 이제 떠올라야 돼요.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문법을 한 전체 다 배웠기 때문에 첫 문장에 들어있는 문법 제목은 뭐? 그렇지. 가정법 과거인 거죠. 가정법 과거. 그렇습니까? 예, okay, 그래서 when choosing between two products, 뭔 뜻입니까? 그렇죠, 두 개의 물건 중에 뭔가를 고를 때 이 말이죠. 뭐 예,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when you choose로 고칠 수도 되겠죠. When choosing between two products, 두 개의 물건 중 한 개를 선택할 게 would you care? 너는 신경 쓰겠니? 이 말이죠. 너는 신경 쓰겠니? 맞죠. If one cost $9.25 and the other cost.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죠. One, the other라는 구조죠. One, the other. One, the other는 어떨 때 쓴다? 어떨 때 쓴다? 그렇죠? 둘 중에 뭔가 하나 먼저 얘기할 때 one이고 남은 게 한 개니까 뭘 써야 된다? other도 아니고 another도 아니고 뭘 써야 된다? the other 써야 된단 말이죠. 전체적인 뜻은 만약 한 개의 상품, 원 뒤에 생략된 말은 원 프로덕트겠죠. 한 상품이 $9.25가 비용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상품이 $9.24라는 비용이 들 때 너는 뭐 할 것 같냐? 신경 쓰겠냐? 이런 뜻이겠죠.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좀 생각해보면 안 쓸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most customers won't worry about a single penny. 이게 customer의 뜻은 옆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죠. 오케이, 관련된 단어는 consume 있겠네. consume. 그렇죠. 소비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뭐 할 것이다. 그렇죠?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1페니 말이죠. 1페니 정도는 신경도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냐면 $0.01. 그래서 1페니 차이 나는 거죠. 뭐 1페니 하면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뭐 100원에서 뭐 얼마 정도 되겠네요. 100원 정도는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ut if the two prices are $9.99 and $10, chances are they will 하고 있네요. 이거 중요한 표현이고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chances are they will 하면 여러분들 해석을 어려워하는데 뭐 이 부분 해석
만약에 두 개의 가격이 얼마고 9.99달러고 그다음에 뭐 10달러 라면 말이죠. 10달러 라면. Chances are they will. 뭔 소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생략단 말과 데이가 뭐 대신 왔냐가 정확한 해석을 위한 중요한 거죠. 가장 싼 거를 오케이. 그럼 will 뒤에 생략된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데이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오케이, 그렇죠. They will worry 또는 뭐, they will worry 또는 뭐, they will care가 생략된 거죠. 그렇다면 they는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렇죠. consumers 대신 온 거죠. Chances are most consumers will care 말이죠. 자, 이런 데이가 뭐 대신 왔느냐, 윌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 행간을 읽는 능력이랍니다. 행간을 읽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읽는 능력. 이것이 읽기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chances ar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결론 납니까? chances ar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aybe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Maybe they will care. 이 말입니다. Maybe they will care. Chances are that they will care.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chances are가 나오면 maybe로 겹쳐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Chances are they will care. 그러면서, 누가 뭐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신경 쓸 것이다. 이 말이죠. 상품 하나가 9.99달러고 다른 하나가 10달러면 똑같이 0.01달러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쓸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신경 쓰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게딱 여기서 벌써 보이죠? That's because our brains tell. 누가 뭐 하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우리의 뇌가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That one product costs $9 and the other costs $10. 뭐라고 얘기해준대요? 한 상품은 9달러가 들고 다른 상품은 10달러가 든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뭐 마트 가보면 뭐9,900뭐 이렇게 써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9,900원 써 있으면 아, 만 원도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원 들려면 100원만 더 주면 되는데 만 원인 거죠, 결국. 저랑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장 보러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와 이거 만 원도 안 해. 그러면 만 원이잖아. 막 이랬어.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떤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처럼 소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B 보겠습니다. 일단 뭐 he would let me eat anything I wanted 하고 같은 표현을 만들란 얘기고요. 약간 문제는 쉽습니다. 어떻게 바꿨으면 되겠다. So he used to let me eat anything I wanted. 이것이 같겠다. 그래서 woul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정리했었지만 will의 과거형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뭐 과거의 습관, 현재는 하지 않는 현재의 뭐 습관. 그 외에도 뭐 request, polite한 would you help me, 뭐 공손한 요청이기도 하다. 가정법 과거에 사용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would에 대해서 쭉 정리하면서 그중에 과거 습관인 모양이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건 soft hearted가 보이네요. soft hearted 이런 뜻이니까 같은 말 이제 여기 알 때가 된것 같은데요. G로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거 봤을 것 같아. 뭐 봤을 것 같은데 더 힌트를 줄까요? 그렇죠. generous하고 같은 거죠. generous, 너그러운, soft hearted. 그 다음에 이제 soft hearted나 generous의 반대말이 보이죠? 뭡니까? strict죠, strict. 그렇습니까? 엄격한이죠. 그 다음에 concerned 같은 경우에는 뭐 W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concerned. 그렇죠. worried하고 같죠. 걱정하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remember that when I was a child, my father was usually more soft-hearted. 그래서 내가 언제 기억한다? 그렇죠. 현재 기억하고 있죠. 무엇을 기억하냐면, 여기 that은 뭐한 놈입니까? 당연히 겁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빠가 보통 더 관대했었더라 는 것을 내가 애였을 때만요. 내가 애였을 때 아버지께서 더 지금보다는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He would let me eat anything I wanted. 그럼 이 anything이라든지 뭐 여기에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nything I wanted의 뜻은 뭡니까? Anything I wanted. 자, 그러면 일단 not이었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뭔 뜻이다? You can buy anything. 뭔 뜻이에요? You can buy anything.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라 했죠. 그렇죠. not도 없고 그다음에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any에 대한 얘기죠. 원래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있어서 약간의 몇몇의란 뜻이지만 그게 아니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그 다음에 anything하고 I 사이에 그렇죠 대시죠 뭐한 대시입니까 관계대명사 대시죠 관계대명사 그러면 위치로 바꿔 쓸수 없죠 선행사가 any 이런 거 있을 때는 안 된다 했죠 그러면 anything I wanted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란 뜻이죠 그래서 he would let me eat 뭐 여기에 eat의 형태 뭐잘 알죠 이거 사역동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아빠는 뭐 하곤 하셨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허락하곤 하셨는데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뭐 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먹도록 허락하곤 하셨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 뜻이네 네, 그래서 이 would는 여러 가지 would 중에서 과거에 지속되었던 어떤 습관 현재는 좀 아닌 그런 어떤 동작에 대해서 표현하는 would였고요 But, 자, my father하고 my mother하고 비교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But my mother was stricter. 그래서 누가 어땠다? 그렇죠. 더 엄격하셨었다 이 말이죠. 아빠보다 더 엄격하셨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길래 더 엄격했었다 얘기하는지. She always checked what I ate because she was very concerned about my health. Wha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Okay, what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배운 what입니까? 나중에 배운 what입니까? 이건? 그렇죠. 먼저 배운 what. 다시 말해서 이 what은 뭐다? 의문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문법 제목은 뭐?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그녀가 항상 뭐 하셨다? 확인했다. 무엇을 확인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Because she was very concerned. 그녀가 뭐 했기 때문에 매우 그렇죠. 내 건강을 엄청 걱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항상 확인하셨다.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석 투표, 투표를 보고 뭐 vote란 단어도 있고요.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합니까? poll이라는데 poll. 결과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result죠. 그러니까 그래서 instant poll의 result라는 거. 다음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instant poll의 result다. 네, 그래서 묻고 싶은 건두 문제가 있는데요. 위 투표 결과와 일치하도록 빈칸을 채워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맥상 A의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냐라는 건데요. 그럼 1번 문제부터 먼저 보면 여기에는 About three times more people answered that day. 뭘까요? 위일 것이다. 또? 몰라서. 물러서 아예 비워놨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맥상 A에 들어갈 조동사. 여기에 들어갈 것은 I 뭐가? I 뭐 even, ever even tasted.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Shall not. Shall not이다. 또 뭐? Want일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eb poll results. 인터넷 투표 결과. Would you eat vegetarian food that looks and tastes like meat?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여기 관계 대명사죠. 이든지 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would you eat? 너는? 오케이. 너 같으면 먹겠니죠, 이거. 너 먹겠냐? 뭐 하겠냐?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뭐를 물어보는 우드냐 하면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위이죠.
있습니까? Will you eat? Would you eat? 먹을 것 같냐? 먹겠냐? 먹으시겠습니까?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채소. 그렇죠. 채식주의자 음식이죠. 채식주의자 음식을 드시겠어요? Would you eat vegetarian food that looks and tastes like meat? 어떤 고기처럼 보이고 고기 같은 맛이 나는 이 말이죠. 고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기처럼 맛이 나는 채식주의자 음식을 Would you eat 드시겠습니까? 이랬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yes냐 no냐 그걸 하는 거죠. yes 아니면 yes라고 대답한 사람은 yes라고 대답한 사람은 76%죠. 그다음에 no라고 한 사람은 24%. 그래서 먹겠다고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 되려면 곱하기 몇 쯤 하면 됩니까? 곱하기 2 3쯤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게 내용에 문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세 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세 배를. third는 세 번째고요. 세 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예, 보겠습니다. 자, 먹겠다고 한 사람. 그래서 I would eat meat substitutes 하고 있죠. substitutes가 뭐예요? 대체품이죠. 대체품. 됐습니다. 예, I would eat. 저 같으면 먹겠어요. 저. 고기 대체품을 먹겠습니다. 아까 vegetarian food that 여기에 meat substitutes, meat substitutes를 설명한 게 바로 이거죠. vegetarian food that looks and tastes like meat가 바로 뭐다? meat substitutes 됐습니까? 고기 대체용품을 먹겠습니다. They are made of soy and soy is very healthy. 그래서 그것들은 뭐 한다? 그렇죠. 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콩은 매우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No! 안 먹겠다고 한 사람. The idea of making a whole turkey out of tofu is not all appealing to m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out of tofu가 뭐야? out of tofu. 오케이. 두부를 사용하여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생각이죠. 생각. 뭐 하겠다는 생각. 그렇죠. 칠면조 통째로 한 마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뭐를 사용해서? 두부를 사용해서 이 말이죠. 두부를 사용해서 칠면조 한 마리를 통째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is not appealing. 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appealing 바꿔 쓸 수 있는 A로 시작하는 그렇지. attractive죠. 전혀 attractive 하지가 않다. 나에게는 전혀 끌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disgust. disgust. 그렇죠. 역겹게 하다죠. 그래서 eating a meat substitutes disgusts me. 그래서 고기 대체품을 먹는다는 것이 나를 역겹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게 무슨 느낌이면 돼? 나는 절대 절대 맛도 보지 않겠어요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렇죠. stubborn 하고 있죠. stubborn.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I shall not 보다는 I won't eat이죠. I won't eat. 자, I shall not은 뭐 보는 느낌? 뭐 보는 느낌? shall not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겠죠. 그쵸? 이 때문에 나는 자, 이걸 보고 뭐라 했었냐면 stubbornness라 했죠. stubbornness. we를 사용해서 뭘 표현할 수 있다? stubbornness를 표현할 수 있대요. stubbornness 뭡니까? 고집이죠. 고집. 안 할 테다.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애들 뗐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will입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 will입니다. stubbornness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I won't ever even taste it. 절대로 맛도 안 볼 겁니다. 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으면 I won't ever even taste it이 적합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re's what you said.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세 배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three times죠. three times. 영어로 세 배가 뭐다? three times.
그래서 above three times more people answered. 그러니까 뭔 소리겠어요? 누가 뭐 했다 부분 이 부분이죠. 누가 뭐 했다? 그렇죠. 대략 세배더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대략 세배더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들이 뭐할 거라고? 미스 substitute를 뭐 하겠다고? 먹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그렇죠. 우드죠. 왜 우드입니까? 이거 보이죠, 이거? 이 규칙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재일치라고 그러네, 기재일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우드의 사용 용법입니다. 우드는 원래는 미래 과거형으로 만들어 놓고 시제일치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리해 보면 will과 would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업 안 했나 여기? 수업이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ust, have to, should, ought to를 한꺼번에 하겠대요. 그러니까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여기다 쭉 정리해 볼까요? 얘들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얘들이 공통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들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obligation이나 duty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표현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제 must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워봐서 알겠지만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 반대말도 배웠어요. 뭐뭐일 리가 없다도 배웠습니다. 뭐뭐일 리가 없다. 기억이 안 나죠. 뭐뭐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예문은 he must be a spy. 이게 가장 많이 쓰였죠.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고, 그런 스파이일 리가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 그렇죠. 켄트가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He can't be a spy.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고,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 표현은 뭐가 할수 있냐? 켄트가 할수 있다.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보고 긍정적 확신하는 추측이라 했어요. 긍정적 확신하는 추측. 그럼 켄트는 부정적 확신의 추측이겠죠. 그러면 뭐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추측은 이미 배웠네요.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추측은 뭐였더라? 그렇죠. may나 might였죠. he may be a spy, he might be a spy. 그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인데 같은 표현이 뭐다? have to다 이런 것도 했었죠. have to 둘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has to라든지 이렇게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가야만 한다를 I have to go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뭐, 어떻게 형태가 됩니까? 여기다 not 넣으면 그렇죠. So, I have not 이럴까봐 물어본 겁니다. I don't have to go고요. I must go. I have to go 같은 표현은 뭐다? I must go다. I must go에 not 넣으면 I must not go. Mustn't 해도 되죠. 줄여서 I mustn't go. 그래서 I have to go 하고 I must go는 같지만 뭐 알다시피 I mustn't go 하고 I don't have to go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다 했었죠. 그렇죠? I must go는 나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표현이고, I don't have to go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don't have to 같은 말을 배웠는데요. don't have to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don't need to였죠. don't need to go. 또 하나 더 배웠는데요. 그렇죠.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I need not go였죠. I need not 여기다 to 넣으면 안 된다. 그럼 need not에 대해서 배웠던 거 한번 되살려보면 need 그렇죠. need not은 뭐라서 조동사라서 여기에 she가 왔을 때 she must to go, she doesn't have to go, she doesn't need to go,
She need not go 라 했습니다. 여기다가 S 쓰면 안 된다 했죠. need not 뒤에 to를 넣어도 안 된다 그랬고요. need not go 라 했습니다. She need not go. 갈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었고. 이 정도면 이제 must 하고 have to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좀 정리해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uld.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한 것들 하면 이제 must하고 should가 똑같지는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must는 법적 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다고 했었고요. should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뜻. 이걸 보고 obligation이라고 합니다. must를 보고는 obligation을 표현할 때 쓰고 should는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뭐 당연히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효도 안 한다고 경찰한테 잡혀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다 했고 그때 같은 말이 뭐다? ought to. ought to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야만 한다는 I should go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우 같은 말이 뭐다? I 그렇죠. I ought to go다. 그러면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I should go의 의문문은 뭡니까? Should I go죠. Should I go. 여기다 not 넣으면 I shouldn't go죠. 그럼 이거를 I ought to go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였더라? I ought to go를 의문문 형태로 바꾸면 이거라 했습니다. 그렇지. Ought I to go라 했습니다. Ought I to go. 제가 가야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not 넣으면 뭐였더라? 그렇죠. 여기다가 not이 들어간다. 좀 ought to는 조금 쓰는 방법이 특이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만 합니까? Ought I to go? 나는 가서는 안 돼. I ought not to go.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정도 뭐 중학교 때 얘기했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 뭐가 새로운 게 있는지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배웠던 것과 새롭게 배우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must하고 have to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1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얘기하죠. must가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필요나 규칙 때문에 또 necessity나 rule이라죠. necessity나 또는 rule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must나 have to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all members must obey the regulations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모든 멤버들은 복종해야만 한다. 따라야만 한다. obey 해야만 한다. obey 복종하다 따르다죠. 모든 회원들은 따라야만 합니다. 복종해야만 합니다. The regulations 무엇을 규칙이죠. regulation regul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regulate regulate가 뭘까요? 규칙죠. 예, 규제하다죠. 규제하다. regulate 규제하다. regulation이 규제죠. 규제. 그치. 그래서 all members must obey the regulations. 모든 회원들은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때 must는 have to로 바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t's already 10 o'clock. 뭐다? 벌써 10시다. I must go now. 나는 가야만 한다. I must go now. I have to go no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뭐 때문에 어떤 집에 규칙이 있는 모양이죠. 10시 전까지 집에 들어와야 되는 집안의 규칙이 있어서 뭘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뭘 따라야 한다? 규칙을, regulation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집안의 regulation을 따라야 한다는 느낌 때문에 must나 have to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head to에 대한 설명. must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해야만 했었다고 할 때 과거의 obligation은 head to를 쓴다. 그래서 The book was boring. 그래서 책이 언제 어땠대요? 그렇죠. 과거에 지루했었대죠. But I had to finish it. 그러나 나는 끝마쳐야만 했었다. I must finish i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설명이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D. will have to. will have to는 무슨 뜻이다? will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라는 뜻으로 뭐를 표현할 때 씁니다. 미래의 의무를 표현한다. 뭐뭐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will, must가 안 되죠. 그래서 will, must 하고 싶으면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will have to 해야 된다. 그래서 if you fail the exam, 만약 네가
그렇죠. 시험에서 또 실패한다면 you will have to take it again. 다시 쳐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새로운 거 있습니까? 없죠. 다 배웠던 것들이죠.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must not 해놓고 don't have to 같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새로운 겁니까? 배웠던 겁니까? 이것도 배웠던 거죠. 오케이. 먼저 설명 보면 must와 have to는 의미가 같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같지만 부정형은 전혀 다른 뜻이다. 그래서 must not은 금지다. prohibition이단 말이죠. prohibition, ban이다. don't have to는 뭐하고 같은 뜻이고 need not과 같은 뜻, don't need to하고 같은 뜻이고 불필요, unnecessity를 표현한다. So you must not tell her the story는 너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You don't have to tell her the story는 너는 그녀에게 그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말할 거니까 너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 Did not tell her the story. 여기에다가 흔히 to를 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Need not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요. 난 must, must가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오케이, 배웠던 거죠. 이것도 새로운 거 아니고요. 먼저 설명. 오케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베이스가 있단 말이죠. 어떤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 must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must,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뭐다? can't 뭐뭐일 리가 없다 뜻으로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can't가 있다. 오케이. 그럼 H 먼저 보겠습니다. 이 G하고 H. 그래서 she must be married. she has a diamond ring. 오케이. 그래서 she must be married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녀는 결혼했음에 틀림없다. she has a diamond ring의 뜻은 뭐고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있다죠. 그러니까 she has a diamond ring이 she must be married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베이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he can't be married. 그는 결혼했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고 I don't see a ring on his finger는 이런 말을 하는 뭐가 된다? 그렇죠. 근거가 되는 거죠. 나는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보지 못하겠다. 반지가 없어. 결혼했을 리가 없어. 자, 그 다음에 the applicant must not have a criminal record 하고 있네요. applicant가 뭐예요? 지원자죠. criminal record. 범죄 기록이죠. 범죄 기록. 전과 기록이라고 하면 되겠죠. 범죄 기록. 그럼 얘는 CF는 우리가 비교죠. 비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the applicant must not have a criminal record의 뜻이 지원자는 전과 기록을 갖고 있어서는 그렇죠.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에서 얘기했던 2번의 뜻이죠. 2번. 이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에 대한 얘기. I에 대한 얘기는 어떤 형태들을 설명하겠대요? 그렇죠. must have pp에 대해서 설명하죠. must have pp. 여러분들이 중3 마지막 부분에 배웠던 겁니다. 뭐 shouldn't have pp, must have pp 뭐 이런 거, should have pp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must have pp는 무슨 뜻이다?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뭐를 표현할까 할 때 쓴다. 그렇죠. 과거에 강한 추측을 할 때는 must have pp를 쓴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이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였던 게 틀림없다라는 뜻으로써 he looks tired. he is yawning. yawn 뭡니까? yawn. 그렇죠. he looks 그는 언제 피곤해 보인다. 그렇죠. 그는 언제 뭐 하는 중이다.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하품을 하고 있는 중이다.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그는 언제 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죠. 과거에 밤새 깨어 있었던 게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그는 깨어 있었던 게 틀림없다가 뭐라고? He must have stayed up.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bey가 들어있었던 문장 혹시 기억납니까? all obey the regulations 였죠.
그쵸? 그 다음에 applicant가 있었던 문장 기억납니까? The applicant must not have a criminal record 였죠. 그 다음에 he looks tired, he is yawning, he must,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e, should와 ought to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should 그래서 당연한 의무, 이게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당연한 꼭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도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일 때 should를 쓸 수가 있고, 그런 뜻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ought to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 나와 있습니다. should나 ought는 사회적 관습이나 양심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쓰인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관습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커스텀이죠. 그래서 소셜 커스텀이나 그 다음에 양심이 뭐죠? 컨시어스죠, 컨시어스. 스펠링이 시선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알아볼게요. 이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컨셔스죠. 사이언스 쓰면 되네요. 컨셔스. 그래서 어휘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컨셔스, S-C-I-E-N-C-E. 네, 그래서 양심, 소셜 커스텀이나 또는 컨셔스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를 표현할 때 쓴다. 그래서 it's your fault, you should apply to your to her. 그래서 뭐다? 그렇죠, 네 잘못이야. 너는 그녀에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뜻을 sh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ught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it's your fault, 네 잘못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there is one thing you ought not to forget.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계는 한계인데 잊지 말아야 할, 그렇죠, 네가 당연히 잊지 않아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죠. There's one thing you ought not to forget. One thing you ought not to forget.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사용됐죠. 오케이, 그래서 ought to에 not 넣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ought to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ought not to. 전부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should FPP가 나오죠. should FPP. 그래서 should는, should FPP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다, should FPP는? 그렇죠, 뭐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뜻으로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 그렇죠? 후회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R로 시작하는데 regret이죠. regret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교, had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had to. had to도 해야만 했었다 라는 뜻이다. should FPP도 해야만 했었다라고 해석하고 had to도 해야만 했었다라는 뜻이지만 차이점이 뭐냐? had to는 실제로 했었던 일을 해야만 했었고, 그러니까 had to는 해야만 했었고 했다 이 뜻이고, should FPP는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오케이, 중요한 차이점이죠. 중요한 차이점. 이 두 개의 비교는 should FPP는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고, had to는 해야만 했었고 했다라는 뜻이다. 슈드 FPP와 헤드 투는 내용 파악에서 우리가 슈드 FPP는 뭐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었다라고 내용 파악에서 중요합니다. 헤드 투는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했다라는 내용 파악에서, 내용 파악 문제에서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문제, 두 문장 보겠습니다. You should have seen the show. 너는 그 쇼를, 그렇죠, 봐야만 했는데 안 봤다. 메롱 말이죠. It was great. 끝내줬었단 얘기죠. 그래서 I'm sorry. 내가 어떻다?
난 유감스럽다. 미안하다 아니죠. 난 유감스럽다. That you 여기에 무슨 시제로 안 봤어요? 그렇죠. 과거 시제로 안 본 거죠. 내가 언제 유감스러워? 현재 유감스럽죠. 네가 언제 안 한 행동에 대해서, 과거에 안 한 것에 대해서 현재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sorry that you didn't see the show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the show was boring. 그래서 쇼가 언제 지루했었다? 과거에 지루했었지만 그러나 I had to see. 나는 뭐 해야만 했었다? 봐야만 했었다. 여기서 실제로 봤다. I actually saw. 그래서 나는 진짜로 무슨 시제로 봤대요? 봤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차이점이고 내용 파악에서 중요한 키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배우긴 했었지만 막판에 여러분들이 중3 막판에 배워서 까먹기 쉬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슈드에 이제 서서히 다른 내용으로 갑니다. 이게 중1, 2 때 한참 배웠던 슈드고요. 그쵸? 슈드가 무슨 뜻도 있다. 슈드가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도 있다. 예, 잠깐만요. 슈드에 대한 얘기. 슈드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도 있대요. 자, 보겠습니다. 슈드는 뭐를 가지고 어떤 상당한 근거 베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스트롱 베이스를 가지고 추측할 때 쓰인다. 따라서 추측을 나타낸 조동사 may, might, could 보다 may, might, 뭐 he may be a spy, he might be a spy, he could be a spy 보다 좀 더 확신의 강도가 강하지만 must 보다는 약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들의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추측하는 거. 그러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뭐예요? 좀 must죠.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약하면 뭐를 쓴다? should를 쓴단 말이죠. 뭐뭐일 것 같은 생각이 거의 확실하게 들어. 뭐 이런 뜻인 거죠. 거의.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추측의 강도가 떨어지면 이제 may를 쓰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might를 쓴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거 정반대되는 추측이 바로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can't다. 추측의 조동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어. He should be a spy. 그는 거의 뭐 스파일 거야 아마. 근거가 있어. He may be a spy. He might be a spy. He can't be a spy. 이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should가 뭐뭐일 것이라고 쓰이는 건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she left hours ago. She left hours ago. She should be home now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말을 하는 이 부분에 말을 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베이스, 스트롱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e left hours ago. 그녀가 몇 시간 전에 출발했다라는 얘기죠. 그녀가 몇 시간 전에 출발했다는 게 근거가 돼서 she should be home now의 뜻은 그녀는 지금 거의 집에 있는 게 거의 확실해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You are Mike's closest friend. 너는 마이크의 그렇죠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마이크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뒷부분에 근거가 되는 거죠. You should know. 넌 당연히 알잖아 이 말이죠. 넌 당연히 알잖아. Whom he has fallen in love with. 자, fall in love with이 뭐예요? Fall in love with.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 너는 저 당연히 알 거야. 그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당연히 아는 게 틀림없어 라는 뜻으로써 뭐뭐임에 틀림없다 거의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슈드가 쓰일 수가 있다라는 새로운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이런 거 중학교 때 안 가르쳐줬죠. 그래서 특징은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She left hours ago. She should be home now. You are my closest friend. You should know. You must know whom he has fallen in love with.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내용.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두 번. 두 번 설명한 적 있지만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3번의 내용은 두 번 설명했었는데 당연히 모를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엄청 출제 많이 되는 겁니다.
꼭 복습, 2번, 3번 꼭 복습하시고요. 집중해서 2번, 3번 내용 복습하시고요. 3번 내용. 요구, 제안, 주장들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대절에서란 얘기인데요.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뭐 설명이 좀 주절주절 기네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 뭐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요구나 제안 또는 주장할 때 대절에 should를 쓰며 이때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 동사는 demand, suggest, recommend, insist 이런 것도 있대요.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두 문장입니다. 그는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문장과 그는 그녀가 UFO를 봤다고 주장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 일단 끝날게 먼저 표시하면 그는 그렇죠.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는 그녀가 UFO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끝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주장했다, 주장했다. 일단 주장했다의 시제는 뭔것 같아요? 과거인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시작, 이두 문장의 시작은 똑같겠죠. 그래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He insisted. 똑같이. He insisted.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that이고요. 이는 뭐 생략할 수가 있죠. That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른데요. 그는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가 UFO를 봤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면 주장했다. 그녀가 거기에 가는 건 주장하는 시점보다 그렇죠. 더 미래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 주저리 주저리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있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라는 얘기가 바로 주장했던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언제 시제다? 이게 미래고, 미래의 주장했으니까, 그녀가 거기에 가야 되는 건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일이다? 당위인 거죠, 당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 뭘 사용한다? should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뭐가 되느냐? He insisted that she should go there.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문법이 끝나면 좋겠는데, 자, he insisted that she should go there. 이렇게 될 건데, 이 should라는 단어가 발음이 그렇게 세지가 않죠. should라는 소리 자체가 세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외워버린다.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사라지면 뭔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형태, 처음 만나는 형태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습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이거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틀린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should가 생략돼서 she, go가 드디어 3인칭 뒤에 동사 원형이 올수 있는 처음 보는 형태가 가능하고, 이게 시험 문제, 이게 go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He insisted that she go there가 가능해? 오, 가능해. 조건이 있습니다. 뭐 그녀가 거기에 가는 건 그녀가 그가 주장했던 것보다 언제 일이라 돼? 미래 일이라 돼. 그렇습니까? 방금 설명했던 잘 기억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녀가 가는 건 그가 주장했던 시점보다 더 미래 일이라 된다. 그래서 여기에 should가 생략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왜 비교하고 있냐? 자, 이번에 표현은 그가 그냥 UFO를 봤다고 주장했어. 그러면 그가 주장했어. 그녀가 UFO를 봤어. 그러면 얘는 그녀가 UFO를 봤던 건 주장했던 것보다 과거. 그렇죠. 이번에는 더 과거의 일을 주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의 표현은 he insisted that
그렇죠. had seen 하든지 굳이 이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해도 되고 그냥 뭐 해야 된다. so a UFO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아, 소를 스펠링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had seen이나 또는 saw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가르쳐주면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수학 공식처럼, 그렇죠? 수학 공식처럼 아, 이 문법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이게 새롭잖아. 그래서 이것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럼 이것만 설명, 이 윗부분만 설명, 이게 새롭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태도 중에 잘못된 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영어를 늘 얘기하지만 내가 수학공식처럼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가르쳐주면 뭐라고 하냐. insist that 절 위에는 뭐 3인칭 단수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동사에 뭐가 올 수도 있다, 동사에 원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마치 수학공식처럼 insist that 동사 원형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주장했다 라는 표현일 때는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는 때는 여기에 그러니까 다음 좀 틀린 문장을 해놓고 이거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공부한 애들은 이거 틀렸다 라고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한다? C나 should C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로 쓰이는 게 demand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요구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꾸면 그는 뭐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뭐 그는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뭐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추천했다. 뭐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메모리가 모자라나? 어, 알았어. 잠깐만요. 그래서 he insisted that we should be more honest with each other. 그래서 그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주장했대죠. 그렇죠? 그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가 뭐 해야만 한다고? 더 정직해야 서로에게 더 정직해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과거에 주장했다는 얘기니까 We should be more honest 해도 되고 어떻게 된다? We be more honest. should의 소리가 어떻기 때문에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장 I recommended that she should see a lawyer.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했다? 그렇죠. 언제 추천했다? 과거에 추천했다. 그녀가 뭐 해야만 한다고? 변호사를 만나봐야만 한다고. 당신 또 변호사 만나봐야만 되겠어요 라고 뭐 했다 추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 recommended that she should see a lawyer 해도 되고 that she see a lawyer 해도 되고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다고 해서 여기에 sees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에 we are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we be more honest she see a lawyer 해야 된다. 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주장,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추천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예문 Jim insisted that his son had seen a UFO last time. 뭐 비슷한 예문 해놨네요. 그래서 Jim이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주장했다. 그의 아들이 뭐 했었다고? 그렇죠. 어젯밤에 UFO를 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UFO 봤던 것은 주장했던 것보다 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시험 문제를 had seen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해놓고 his son see a lawyer UFO last night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번에는 내가 틀렸다는 얘기죠. 왜? 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말이 안 되죠. 봤었다고 주장했다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마치 수학 공식처럼 뭐 insist, demand, recommend, suggest 뒤에는 여기에 3인칭 단수가 와도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어 있다고 익혀서는 절대로 안 되고 뭐를 파악해야 된다? 뭐를 파악해야 된다? 내용 과거에 뭐뭐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앞으로 변호사 만나봐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지를 파악해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과거라서 대과거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뭐 had seen 대신에 so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so라든지 had seen 같은 이런 시제를 써야 되는지를 꼭 시험 문제에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should가 뭐냐? 뭐 여기 이번에는 요구, 권고, 소망을 나타낸 형용사 다음에 대절해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내는데 먼저 설명 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요구, demand죠, demand 또는 소망, wish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대절에도 should를 쓰며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3번, 4번은 똑같은 문법입니다. 똑같은 문법. 똑같은 건데, 그냥, 하나는 동사를 사용해서 요구를 한 거고, 제안한 거고, 주장한 거고, 하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요구나 권고, 소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3번, 4번 나누는데, 똑같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나 소망을 나타내거나, 당연한 거 아니야, 중요한 일 아니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번엔 동사 말고 형용사가 이번에는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같은 형용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essential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고요. essential 필수적인이죠. 그 다음에 necessary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이죠. 이것도 예문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everybody vote 하고 있죠. 그래서 everybody 여러분들 중1 때 열심히 배웠습니다. everybody every 뒤에는 every나 each 뒤에는 단수형이고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죠. 그렇다면 그 규칙대로라면 여기에 vote 해야 되는 거죠. Everybody vote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vote가 아니고 vote다. 여기에 should가 생겼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단 말이죠. It is important that everybody vote. 그래서 어떻다? 어떻다?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투표하 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야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당위적으로 당연히 뭐 해야 한다는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뭐 해야 한다. 당연히 투표해야만 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 뭐 it is important 대신에 it is important 대신 쓸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I로 바꿨어도 똑같죠? 아니, 나는 주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야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it is important나 I insist나 같으니까 3번하고 똑같이 여기에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t is necessary that we be on time 하고 있죠? It is necessary that we be on time. 그래서 어떻다? 필수적이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이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it is necessary나 똑같이 I suggest, I insist, I demand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인 거죠, 이거. 나는 주장합니다. 난 요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만 한다고. But I demand, I insist나 it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문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we are on time이 아니고 we should be on time. 근데 이것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도 문종 가능합니다. It is important that she met him then. 이런 표현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생각해봤더니 중요한 일이더라. 그렇죠. 지금 생각해봤더니 중요한 일이더라. 그녀가 그 당시에 그를 만났던 것은 지금 생각해봤더니 중요한 결정이었어. 이런 것도 물론 무조건 얘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meet 해야 돼. 여기에 should가 생략돼서 여기에 then은 그럼 어떡할 건데? then의 뜻이 뭡니까? 그 당시에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녀가 그를 만났던 것은 중요한 결정이었어. 이런 표현도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할 수도 있다. 내용에 따라서.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필요한 일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할 때는 이게 should 뒤에 그래서 we be on time. We be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아, 이게 들어있구나. We are on time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 should가 생략됐어. should가 왜 생략됐어? 소리가 약해서 생략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3 때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한참 시험 거의 끝나고 이렇게 배운 문법이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hould에 대한 should나 여기는 이제 ought to는 아닙니다. ought to는 어디까지였냐 하면은 요 1번까지였습니다. 1번 해야만 한다 일 때까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2번부터는 달라집니다. 2번부터는 뭐뭐 일 것이다 할 때는 should만 된다. must가 되니까 should도 해달라 했겠죠. 하지만 must보다 한 단계 낮춰서 해달라 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3,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뭔 얘기하냐. 배운 건지 새로운 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대조. 말이 어렵죠.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대조. 뭔 소리 하는 거냐? 주관적 판단과 감정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있는 대절이 올 경우에는 그 판단과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should를 쓰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표현은 surprising, natural, strange, appealing가 있는 거. surprising은 알 거고, natural, 자연스러운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표현. 그다음에 strange,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PT가 뭐예요? PT.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안된 일이야. 이 말이죠. 누가 뭐뭐 한 것은 안된 일이야. PT 하면 불쌍한 일. 이란 뜻이죠. 네, 명사죠. What a pity. 정말 안 됐구나.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표현 중에 What a pity. 정말 안 됐구나.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비교에서는 뭐 하냐? 구어 대화체를 얘기합니다. 대화체에서는 should 없이 동사를 인칭과 시제의 맞게. 그러니까 원래 should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가? should 뒤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he be 해야 되는데 he is 한단 말이네. he is 대화체. 그러니까 he be 해도 되고 이번에 자 3번 4번하고 5번은 똑같진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이어지고 있는데 5번은 뭐 해도 되고 be가 와도 되고 is나 are가 와도 된다라고 해서 약간 규칙이 덜 엄격해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규칙이 덜 엄격해졌죠. 주저리주저리 설명했던 것들이 생소해서 예문을 보는 게 예문을 보고 다시 설명을 보는 이런 경우에 뭔 설명인지 모를 때는 설명을 읽고 예문을 본 다음에 또 모르겠으면 다시 설명을 보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it is natural that she should complain about it. 그래서 it is natural 어떻대요? 자연스럽대죠.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녀가 뭐 하는 것은 그렇죠.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나 같아도 그렇겠다라는 표현이죠. 이 경우에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위 3번, 4번은 should가 생략되고 she complain이 된다라고 설명했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대화체에서는 뭐라 그런다? It is natural that she complain이 아니고 complains about it 한다라는 설명이죠. 됐습니까? 이번엔 should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should를 쓰거나 아니면 she에 맞춰서 complains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위에하고 비슷합니다. 위에하고 비슷하지만 위에는 객관적이죠. 밑에는 어때요?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죠, 주관. objective한 게 아니고 subjective한 내용이죠.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나가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해석할 때뭐 어떤 말을 더 붙였어요? 나 같아도 그렇겠다 이 말이죠. 나 같아도 우린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주관이죠. 주관. 말하는 사람 주관이 들어있는 표현이 바로 It is natural. It is surprising. 어떤 일이다? That he should feel that way. 그가 뭐 하는 것? 그런 식의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놀라운, 그가 그렇게 느꼈다니 놀라운데? 이런 뜻이고.
It is surprising that he feel이 아니고 이번엔 feels 해야 된다. 그가 그렇게 느꼈다니 놀라운데. 그가 그런 기분이 들었다니 놀라운데. 나 같아도 그런 기분 들겠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한다. 주관을 표현하는 게 대표적인 게 It is natural, it is surprising, it is strange, it is a pity. 참안된 일이네. 참안 됐다. 주관이죠. 좀 이상하다. 주관이죠. 당연하네. 자연스럽네. 자연이죠. 주관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쭉 이어진 문법이었는데 3번, 4번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였고요. 5번은 규칙이 좀 약해진 겁니다. should가 원래 소리가 약해서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은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 All members must obey the regulations. 그렇죠. 규칙이죠. 규칙을 따라야 한다니까 must 쓴단 말이죠. It's already 10 o'clock. I must go now. 우리 집에 그러한 뭐가 있다? regulation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책은 지루했지만 나는 그것을 다 읽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무슨 시제에 지루했어? 과거에 지루했고, 그다음에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오케이. 읽었단 얘기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단 얘기죠. 과거에 그랬지만 과거에 그랬다. 그래서 더 북. was boring but had to finish it이었죠. 과거에 해야 했으면 실제로 했다는 had to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시 뭐야?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넌 다시 쯔. If you네요. If you fail to pass the test, you 그쵸. 잘 나가다 틀리고 있죠. You will have to take it again이었죠. 미래의 의미는 뭐였다? You will have to take it again이었죠. You will have to take it again. 미래의 의미는 will must가 아니고 will have to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뒤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그녀에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녀는 너 you 이번 세월 금지죠. 이번엔 금지. 이번 오케이. 금지인데 don't have to do입니까? don't have to do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You must not. You must not tell her the story였죠. You must not tell her the story. 맞습니까? 금지도 해서는 안 된다죠. 그 다음에 너는 그녀한테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할 거야. You don't have to tell her the story. I will tell her. You don't have to tell her the story는 you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You need not tell her the story였죠. You need not tell her the story 하고 갔다라고 했었죠. 다음, 그녀는 결혼한 게 틀림없어. 언제 결혼한 게 틀림없어? 현재 결혼한 게 틀림없는 거죠. 그녀는 다이아몬드 she. 자, 그녀는 결혼한 게 틀림없다. She must be married죠. She must be married. She is wearing a diamond ring이었죠. She is wearing a diamond ring. She must be married. 그 다음에 그는 결혼했을 리가 없어. I don't see였죠. 그래서 뭐? He can't be married. I don't see a ring in his finger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원자가 뭐였죠? Applicant. 그 다음에 criminal 레코드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죠, 이거. 그래서 the applicant 안 갖고 있어요. must not have a criminal record. 뭐라고요? the applicant must not have have a a criminal record. record. 그 다음에 그는 언제 피곤해 보였더라? 그래서 현재 하품하고 있는 중이고 언제 밤을 샜는 게 틀림없어? 과거에 밤을 샜는 게 틀림없었죠. 그렇죠? 그는 현재 피곤해 보인다. He looks tired. He is yawning.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맞습니다.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오케이, 뭐, 그렇죠. 농구하고 왔을 때보다 더 컨디션이. 오케이, 지웅이는 돌아왔고, 그치.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네 잘못이야. 너 그녀에게 사과해야 돼. 그치. 당위죠, 당위. 맞습니까? 그래서 it's your fault. You should apologize to her. 였죠. 기본 형태. 그 다음에 네가 잊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된다죠. 됐죠? 그래서 there is로 시작하죠. There is one thing that you should not forget. 그래서 you should not forget이 뭐하고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You ought not to forget. 뭐라고? You ought not to forget. You should not forget. You ought not to forge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 하죠. 됐습니까? 너는 그 공연을 봐야만, 언제 봐야 했어? 과거. 그렇죠. 너는 그 공연을 과거에 봐야만 했었다? You should have seen the show. You should have seen. 과거에 봐야 했는데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다 그랬죠. 봐야 했는데 안 봤다. You should have seen the You should have seen the show. It is great here. It was great here. It was great here죠. 그 다음에 그 공연은 지루했지만 나는 봐야만 했다. 과거에 봐야만 했었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번엔 봤죠. 그래서 the show was boring but had to see it. 과거에 해야 했으면 진짜 했으면 had to.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으면 should have p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D는 should가 뭘 표현할 수 있다. must 다음에 추측을 할 수 있다. 강한 확신의 추측을 뭐뭐 거의 뭐뭐 했으면 틀림없어 없다 할 때 표현할 수 있다 했고 강한 strong base가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녀가 언제 떠났어? 그래서 She left hours ago. She must be at home now. 뭐라고요? She must be at home now. 됐습니까? 강한 근거가 있죠. 이런 말을 하는 강한 근거. 그래서 강한 추측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You are Mike's the closest friend죠. You are Mike's closest friend. 그래서 너는 아는 게 틀림없다죠. 너는 아는 게 틀림없다. You should know whom he had fallen in love with. 였죠. You should know 였습니다. You should know. 아는 게 틀림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여기서부터 별표 5개짜리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가 언제 주장했냐? 과거에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야 한다고. 그래서 He insisted that we should be more honest to each other. 해도 되고, he insisted we be more honest. 됩니다. 됐습니까? 별표 다섯 개짜리 중요한 걸 했습니다. He insisted that we be more honest. We are가 아니고, we be라 했습니다. We should be 또는 we be.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만나보라고 권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권했던 거 하고 만나보는 거. 그래서 권했던 것보다 나중에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추천했습니다. I recommended that she should see a lawyer. 해도 되고, she see a lawyer. 해도 되지만, she sees a lawyer는 절대로 안 된다. She saw a lawyer도 아니고요.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주장하는 건 똑같지만 더 과거의 일을 주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할,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팩트를 주장하는 거죠. 이번엔 당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거 팩트를 주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과거, 이거는 먼 과거, 대과거. 그래서 Jim insisted that his son had seen a UFO last night. 됐습니까? 그래서 his son see도 아니고 his son should see도 아닙니다. 이번엔 당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과거의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슷하지만 이번엔 동사인 insist, demand, suggest. 알겠습니까? 걔가 아니고 이제는 형용사가 사용되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은 문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it is 시작되죠. It is important that everyone should vote 해도 되고 everyone vote 해도 되지만 everyone vote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공부해서 했던 것들 다시 한번 해석을 보고 아 이런 거 배웠지 하는 거. 그다음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필수적인이 뭐였더라? 필요한 필수적인 necessary. 그래서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be on time. We be on time. 두 가지가 된다. We are on time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는 J부터는 뭐가 사용되느냐? 지금부터는 그쵸? 주관이 사용되죠. 주관. 그니까,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지. 자연스러운, 당연한, natural. 그쵸? 그 다음에, 놀라운, surprising. 그렇습니까? 비슷한데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it is natural that she should complain about it도 되고, she complains about it. She complain은 이번에는 안 된다 했습니다. 맞춘다 했습니다. 시제와 주어의 그 숫자에 맞춘다. 그 다음에 it is surprising that he should feel that way 또는 he feels that way.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아 특히 새로 배운 게 뭐가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꼭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하시기. 네, 거의 배운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배우겠습니다. 오케이. used to, had better, would rather, need. 거의 조동사의 마지막 부분에 온 것 같죠? 자, used to, 알고 있는 거. used to 이미 알고 있는 것 쭉 한번 정리해서 used to 그렇죠 뭐뭐 하고 했었다죠 그렇죠 뭐 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동작 동사 상대 동사 둘 다 가능이죠 그렇습니까 뭐 하고 비교하면 되겠다 would도 같은 뜻이 되지만 would 뒤에는 무슨 동사만 아니 그냥 동작 동사만 그다음 헤르베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죠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미 설명했던 거 얘기하면 had better는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라 했습니다 had better는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걸 안 좋은 일이 생길 걸 이라고 threat 하는 표현이죠 threat 뭐하다 위협하다 협박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had better는 아랫사람한테만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had better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너는 가는 편이 더 낫겠다 you had better go 여기다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안 가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not go. 모르고 계시네요.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입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do. 안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 would rather. would rather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배웠죠. 됐습니까? 새로운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본동사 need 말고요 조동사 need는 뭐야 이거 need에 대해서 이미 배운 거 이것도 조금만 배웠죠 일부만 배웠죠 need not을 위주로 배웠죠 그러면 뭔 얘기 would rather랑 need는 뭔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used는 내가 배운 거 이상 뭐가 있는지 had better 내가 배웠던 거 이상의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sed는 배웠던 거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used to는 과거에 반복된 동작이나 상태를 모두 표현하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을 포함한다 이미 배웠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used to 왜 부정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그렇습니까? 안 하곤 했었다 안 배웠죠 안 하곤 했었다는 didn't used to 또는 used not to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여기서 새로 배운 거죠 안 하고 했었다는 didn't used to 또는 used not to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안 하고 했었다죠 안 하고 했었다 그 다음에 used to의 의문문은 did you used to 한대요 이것도 처음 배우는 거죠
이것도 처음 배우는 거. C하고 D는 새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CD 쭉 보겠습니다. 비교 전까지 ABCD. 그래서 Jill used to go jogging early in the morning. Jill은 아침 일찍 조깅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무슨 시제로 조깅 안 간대요? 현재 시제로 안 간다고 하고 있죠. 이 말 할 필요 없다. 어디 안에 이 내용 다 들어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bus stop here. 아 참, 그리고 얘는 저 여기에 얘는 would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Jill would go jogging early in the morning. Go jogging은 go jogging은 동작 동사니까 used to do나 would do 둘 다 둘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B에 대한 얘기. There used to be a bus stop here. 저 뭔 뜻이에요? 여기에 버스 스탑이 있었다.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오케이. 이 경우엔 당연히 would로 바꿨을 수 없죠. 이번엔 be a bus stop here가 동작 동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bus stop is not here anymore 라는 내용, 더 이상 여기에 없다, 현재 없다 라는 내용도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I didn't used to eat sweets. I didn't used to eat sweets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그렇죠. I used not to eat sweets 해도 된다는 얘기죠. I didn't used to eat sweets. I used not to eat sweets.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이건 I didn't used to eat sweets. I used not to eat sweets. 그리고 뭔 뜻이다? 그렇죠. 나는 단 것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먹는다죠. 이건 그러니까 I didn't used to eat sweets but I eat sweets. 과거에 안 먹었는데 지금은 먹어요. I used not to eat sweets. 과거에 안 먹었는데 지금은 먹어요. 그 다음에 Did he used to come here every summer? 뭔 소리겠어요? 그는 매년 여름마다 여기에 오곤 했는데 지금은 안 오나요? 라는 뜻이죠. Did he used to come here every summer? 그는 매년 여름마다 여기에 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오나요? 라는 뜻입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used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정보의 양이 많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안 했는데 한다는 didn't used to 또는 used not to. 그 다음에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뭐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 did he used to come here every summer?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used to가 나오는 바람에 그 얘기하는 거죠. used to가 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고 얘기를 시작하겠죠. used to가 형용사로 쓰이면 익숙해진 이란 뜻도 되죠. 그렇죠? 같은 말은 familiar. 스펠링 맨날 헷갈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accustomed. used가 익숙해진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accustomed 또는 familiar 같은 단어들이 익숙해진 이란 뜻이고, 수거로서 be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죠. be accustomed to 그 다음에 be familiar with 이런 수거들이 있습니다. 뭐뭐에 익숙해지다, be familiar with, be used to, be accustomed to.
I am accustomed to your long hair. I am used to your long hair. 특징은 이 to가 몰아서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라서 뒤에 명사가 오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사 ing 형태가 온다라는 거잘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used가 또 뭐일 수도 있다. used의 몇 번째 녀석?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이면 무슨 뜻? 무슨 뜻? 사용된,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사용된으로 쓰일 수도, 사용된다가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I am not used to living in the country의 used의 뜻은? 그렇죠. 익숙해진. 그러니까 나는 익숙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누구에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시골에 사는 것 말이죠. 난 시골에 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I am not accustomed to living. I am not familiar with living.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또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이 내용도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aspirin is used to reduce fever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이번에 이 뜻이죠. 아스피린이 사용된다. To reduce fever. 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왜 to 뒤에 동사 원형입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부사적용법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뒤에, 이번에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죠. 이 뒤에는 왜 ing입니까? 전치사라서. 이 뒤에는 원형이, 왜 원형입니까?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는? in order. so as를 넣을 수 있는 to죠.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reduce fever. 열을 낮추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새롭게 배운 건 뭐가 있나요?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 새롭게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didn't use to 또는 used not to 하면 난 넣을 수 있고, did he use to 이렇게 하면 묻을 수가 있다는 거 새롭게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upgrade your grammar가 보이죠. used 와 would의 차이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used 는 과거에, 여기에 이제 뭐 이런 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뭐 이런 말은 옛날 문법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과거에 했는데 안 한다, 뭐 여기 뭐 규칙적이니 이런 말도 옛날 문법 책에 있던 겁니다. 옛날 문법 책에는 뭐 used는 과거의 규칙적 습관이고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라고 이렇게 옛날 문법 책에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설명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옛날 문법 책이 많은데,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는 따름이는 관심이 없고 그냥 과거의 습관에 얘기할 때둘다쓸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would는 동작 동사하고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I used, 여기에 read comic books는 동작 동사기 때문에 I used to read comic books 해도 되고, I would read comic books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읽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다 not 넣으면 어떻게 되더라? I used not to read 해도 되고, I didn't use to 해도 된다 했죠. 그렇습니까? They used to be. 이번에 be 동사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would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설명된 거죠. Coffee house on that corner. 저 모퉁이에 커피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ad better는 이미 배웠던 거고,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죠. 새롭게 배우는 게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had better는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데, 여기까지는 누구하고 똑같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고할 때 쓰는 뭐하고 똑같은데? should하고 같은데. 근데 should하고 다른 점이 이제 설명되고 있죠. should하고 다른 점은 특히 상대방에게 내말안 들으면 뭐가 생긴다? 나한테 두드려 맞을 수가 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 누구한테 쓰면 안 된다? 손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 것이, 손 윗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다 하지만, impolite하고 polite한 표현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고, had better not do는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이런 표현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C도 바로 설명했습니다. Had better는 경고나 또 warning이나 threatening의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그 얘기하고 있죠. 무례한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윗사람 할 때는 should나 it would be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을 텐데요 이런 표현이죠. It would be good for you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ABC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ou'd better wake up now or you'll be late. 뭔 소리예요? 넌 지금 일어나는 편이 낫겠다. or you'll be late. 아니면 너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불이익의 내용이죠. 아니면 너는 지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이익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had better가 자 이런 식의 표현, 이런 식의 표현이 뒤따른다는 얘기죠. Will you have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좀더 먹을래요? I'd better not. 나는 안 먹는 편이 낫겠다. It's nearly dinner time. Nearly의 뜻이 뭡니까? 거의 뭐 맞아. 그렇지. 에이? 거의죠, 거의.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레얼리나 셀덤이나 하들리죠. 거의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따를 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내용이 따라 붙고 있죠. It's nearly dinner time. 거의. Nearly. 뭐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Almost 하고 같죠. It's almost dinner time. 거의 저녁 시간이 되었군요. Had a better do, had a better not do에 대한 얘기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하고 아들입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그렇죠? 야, 아들이 되게 버릇없는 아들이죠. 그쵸? Dad, 아빠가 얘기하기를 Oh, it's snowing out there. 밖에 눈이 내리고 있다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뭐래요? You'd better drive carefully. 아빠한테 너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나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빠한테 너 이래야 될걸?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어떤 표현이다? 어떤 표현이다? impolite, 그쵸? 루드한 표현이죠. 루드한 표현이죠. 미인한 표현이죠. 버릇없는 표현이죠. 그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 you should drive carefully. It would be good for you to drive carefully. 이렇게 바꿔 써야 하겠다. 그니까. 자, 그 다음에, would rather. 여러분들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니까, would rather. 뭔 뜻이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게더 좋겠다죠. 설명 보겠습니다. 자, would rather는 사실, 했었습니다. 비슷한 거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택 상황에서 쓰는 표현으로 차라리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선택 상황. 그래서 뭐가 있는 상황이다. 뭐가 있는 상황.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would rather는 뭐가 제시되어 있다. 옵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옵션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would rather를 사용하는 거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차라리 너 뭐겠다. 그러니까 뭐 너같이 못생긴 애랑 데이트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다 뭐 이런 거 옵션이 있는 거죠. 너랑 사귀는 거 아니면 평생 혼자 사는 두 가지 옵션 중에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그러한 옵션이 제시된다는 거. 그래서 shall we go out tonight? A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데이트할까라고 한 거죠. shall we go out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데이트할까? 그랬더니 뭐래요? I'd rather stay home. 난 차라리 뭐 하겠다? 집에 있겠다. 맞습니까? I have work to do. 난 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옵션이 뭡니까? 그렇죠. 데이트하는 거 하고, 일하는 거 하고, 두 가지 옵션 중에 뭐를 선택하겠다? 일하는 옵션을, 그래서 옵션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이고. 옵션이 있는 경우에, I'd rather stay home. 난 차라리 집에 있겠어. I'd rather. 그래서 여기에 prefer 배운 적 있을 텐데요. prefer 뭐 그렇죠? 선호하다죠. I would prefer to stay home. 난 집에 있는 것을. 그래서 would rather do는 would prefer to do 하고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힌트죠. 나중에 시험 치기 위한 would rather to do는 would prefer to do.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뜻이다. 협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사항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표현이다. E. I'd rather not wear that dress. 그래서 would rather에 not 넣는 방법이죠. would rather not입니다. I'd rather not wear that dress. 그래서 나는 저 드레스 입지 않을 거야. It's too tight. 어떻다? 너무 죄인다, 너무 꽉 죄인다는 뜻이죠. 타이트의 반대말은 뭐예요? 저 헐거우니 뭐예요? 루스죠.
I'd rather not wear that dress. 난저 드레스 차라리 입지 않겠어. 너무 꽉 조여. Would rather do, would rather not do에 대한 얘기입니다. Had better not do, would rather not do. 그다음에 I'd rather see a doctor. 자, would rather A than B입니다. 이번에 would rather A than B, would rather A than B.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Would rather A than B, would rather A than B. 그래서 A를 하겠다, B를 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뭡니까? A하고 B가 그렇죠. 옵션이 선택사항이죠.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때 뭔가 A를 선택하겠다라는 표현은 would rather A than B의 구조로 표현한다. 그래서 I'd rather see a doctor than be sick all day. 나 하루 종일 알아누워 있느니 차라리 진찰을 받겠다라는 두 가지 하루 종일 알아누워 있는 옵션과 진찰받는 옵션 중에서 see a doctor 하는 옵션을 선택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같은 표현은 I'd prefer to see a doctor 하겠죠? I'd prefer to see a doctor 뭐? 그렇죠. prefer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prefer A to B였죠. 같은 표현은 I would prefer to see a doctor to be sic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네, 그다음에 need에 대한 얘기. 자, need가 본동사가 아닙니다. 본동사가 아니고 조동사일 때입니다. need가 조동사로 쓰일 때. 자, 여기에 어떤 조건 이번에는 C는 뭔가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이거 마찬가지 배울 3개 정도 해주시고요. need가 조동사로 쓰일 때는 뭐가 있을 때나 not이 있을 때나 또는 뭐일 때다? 의문문일 때다. 묻는 문장일 때다. need가 본동, 그러니까 not이 없거나 묻지 않을 때는 본동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문에서는 항상 본동사로 쓰인다. 그래서 he need, 자, 설명부터 보면 need가 조동사로 쓰일 때는 저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리고 need not do 한단 말이죠. need not do. 뭐 설명은 좀 별로 필요가 없네요. He need not do the work. He need not do the work의 뜻이 뭐예요? 그는 일할 필요가 그렇죠. 그는 일할 필요가 없다. 같은 표현은 he 그렇죠. He doesn't have to do work죠. He doesn't have to do the work. 그리고 당연히 he doesn't need to.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도 되죠. He doesn't have to do the work.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 두 가지 표현이 전부 다,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다 he need not do the work.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의사항으로 준 거는 여기다가 S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need not이 조동사기 때문에 need not do라 늘 얘기했으면 need not do. 그 다음에 need I say it again? 뭔 뜻이에요? need I say it again? 제가 다시 말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같은 표현은 그렇죠. Do I have to say it again? Do I need to say it again? 하고 갔죠. Do I have to say it again? Do I need to say it again? Must I say it again? 근데 must I는 잘안 쓰고요. 어색해서. Do I have to say it again? Do I need to say it again? 하고 갔죠. Need I say it again? 그래서 지금 A하고 B에서 need는 need not do거나 아니면 need I와 같이 의문문일 때만 조동사다. 그러니까 여기 need가 왜 이상? need가 왜 앞에 튀어나왔지? 이게 도치된 문장인가가 아니고 이게 조동사 need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교 1번이죠. We need to go back to the basics. not 있습니까? 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본동사고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을 목적으로 가진 거죠, 이거. We need to go back to the basic. 근데 뜻은 we have to go back to the basics하고 같죠. We must go back to the basics하고 같은 거죠.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돌아가야만 한다고요.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는 뭐하고 같다? He doesn't need to do the work 또 he doesn't 그래서 he need not do the work라니까. He need not do to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need not do the work. 그다음에 do I need to say it again? 아까 했죠? Do I need to say it again? Do I have to say it again? 또 뭐하고 왔다? Need I say it again? 하고 왔다고요. Need I say it again? 하고 왔다. need not일 때 또는 물을 때만 조동사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 질은 뭐, 질 used to go jogging in the morning, early in the morning이죠. 그래서 질 would go jogging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다 된다. 그다음에 오케이, 이번엔 있다 동사니까 이곳에 버스 중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있다 동사니까 뭐밖에 안 된다? 예? 정신들 차리시고요. 있다 비동사니까 뭐밖에 안 된다? would 된다 안 된다?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bus stop here. So there used to be a bus stop here. 그다음에 비에서 나는 단 것을 즐겨 먹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먹는다죠. I used to not. 그렇죠. I used not to eat sweets도 되고 I didn't use to eat sweets. 그렇습니까? 난 넣는 방법 두 가지였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묻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가 매년 여름 이곳에 왔었는데 지금은 안 오나요? Did he used to come here every summer였죠? Did he used to come here every summer? 맞습니까? 오케이, 이제 비교 1번이죠. 나는 시골에 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죠. 그래서 난 익숙하지 않아요. I used to not. 뭐래요? I am used. I don't like I am not used to liv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iving in the country였죠. I am not used to living in the country. I am not accustomed to living in the country. I am not familiar with living in the country. 그다음 아스피린은 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뭐였습니까? 아스피린은 사용된다. 아스피린 is used. 아스피린 is used 왜? To reduce fever. 그러니까 아스피린 is used to reduce fever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편이 나을 거야. 안 그러면 저 너는 우리는 늦을 거야. You had better get up now. So you had better get up now, or we will be late. 됐습니까? 이게 협박하는 내용이죠. 이게 협박하는 내용. You had better get up now or we'll be late. 다음, Will you have some ice cream? 그래서 나는 안 먹는 편이 낫겠다. I don't. I had better not. I had better not eat. It's almost dinner time. It's nearly dinner time. 그다음에 It's snowing outside.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So you had better drive carefully가 아니고 you 하면 안 된다고 했죠. You should drive carefully. It would be good for you to drive carefully. Okay. 자, 이제 다른 얘기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선택사항이었죠, 선택사항. 그래서, 뭐, shall we go out tonight? 그랬더니, I would rather stay home이었죠. I would rather stay at home. 선택사항 둘 중에 차라리 이거 하겠다. I would rather stay at home. I have work to do. 맞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그 원피스 안 입는 편이 낫겠어. I would rather not 그렇지. I would rather not wear the one piece. It is too tight.
I would rather not wear. I 그다음에 두 가지 선택사항. 자, A 하느니 차라리 B 하겠다죠, 이거. 어떤 구조를 쓰죠? I would rather see a doctor than be sick all day. 동사가 와야죠. 동사. 그렇습니까? than 뒤에 동사, I would rather 뒤에 동사 왔으니까 than 뒤에도 동사 와야죠. I would rather see a doctor than be sick all day. 그렇습니까? 병렬 구조에서 또 동사가 왔으면 다시 than 뒤에도 동사 와야죠. 그다음 그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He did not do the work. 오케이. 그다음에 제가 그걸 다시 말해야만 합니까? Need I say it again? Do I have to say it again?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본동사죠, 이제 비교. We need to go back to the basics.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일을 할 필요, 뭐 이것들 같은 표현. Doesn't need to do, don't have to do.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숙제를 하면서 새롭게 배운 것들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뭐 쉬울 줄 알았습니다.